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 종목 상담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이죠.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해보고 종목 상담 들어온 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일 시장,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플러스 0.52% 상승, 나스닥 플러스 0.86% 상승, 독일 플러스 0.23% 상승, 상해종합 플러스 0.18% 상승했습니다.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100% 만들고 가자. 왜? 지수 상방으로 갈 것 같다는 그 분석 현재까지는 주요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한 일 없으면 전일 다우존스 미국 시장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 높잖아요. 그죠? 자, 해외가 아니라 야간 선물 이거 맞아요? 요새 제가 불신이 생겼어요. 8월 25일 맞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폭이 비슷비슷하죠? 신기해요. 맞습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플러스 0.4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978계약으로 외국계 매수 들었고요. 자, 당연히 콜옵션 상승했고 풋옵션 하락하고 있어요. 자, 양호.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선물까지 땡겨주면서 코스피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봉 만들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최근 중에서 좀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도 240일 인근의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플러스 0.88% 강한 상승했거든요. 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할 때 큰 무리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없으시면 업종 대표주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1분 눌러보십시오. 현대차 삼바 수익 나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최인호님은 처음 뵙네요. 그죠? 이승용님도, 박준선님도 처음 뵙고, 나머지 우리 승도님, 유로님, 아까 인사했던 분들이 인사했고요.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닥터 K 최근에 시황 분석 내지는 종목 선정해서 분석하고 들어왔는데 닥터 K가 이야기하는 80% 이상 확률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겸손하게 80%를 했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되겠죠. 자, 이런 지수상까지 다 맞췄어요. 아침에 출렁할 거다. 왜? 콜옵션 들어오니까. 그러나 밑으로 확 깨지 않을 거다. 왜? 외국인이 현물 자꾸 사들어오는 추세인데 밑으로 크게 흔들어버리면 자기들도 매수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텐데 밑으로 흔들어버리면 실컷 모양 만들고 가는데 모양 흔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하니 갈 것이다. 그리고 콜옵션 줄어들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면 올라간다. 위쪽으로 본다 그랬어요. 적중했어요. 거의 지수의 흐름까지도 다 맞춥니다. 닥터케이. 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처음 보신다 그러면 나중에 방송 생방송 닥터케이 구독 눌러놓으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울리게 해놓으시면 실시간 알림 뜨니까 대한민국에서 무료방송 제만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본으로 합니다. 아침에 1시간 가량
50분 정도, 9시부터 이제 한 10분 빨리 할 겁니다. 8시 50분부터 9시 한 40분까지 한 50분 정도 방송하고요. 점심에 1시에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4시에 방송. 그리고 이제 9시에 방송하는 거, 밤에 9시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면 좀 시간 한번 지켜볼랍니다. 자, 무료로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 없어요. 자, 퀄리티. 국내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황동원님도 반갑고요. 폼페이오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대북 관련주 월요일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채팅방에 그 이야기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없어요. 대북 관련. 자, 그러면 심보를 못 뜯겠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좀 편입하고 싶잖아요, 그죠? GS건설은 뭐 채팅방에 우리 가림님은 물어보고 가볍게 내가 수익 나서 고맙다 그러던데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어떤가 물어봐서 사서 4% 올랐어 그날. 자, 지금 좀 애매해요, GS건설. 그럼 조금 눌려주면 들어가면 좋으니까. 대북 관련 흔들흔들하면 GS건설도 같이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눌림목 주면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습니다.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도 편입하면 좋겠는데 좀 비교적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좀 눌려주면 59,000 정도 건까지 눌려주면 접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살짝 흔들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으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추세 매수 가능하냐? 자, 셀트리온 관련은 제가 방송 매일 올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아직까지 매수 기다리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매수하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왜? 닥터케이는 이제 정석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제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 그러면 10만원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 타이밍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죠. 정석 아닙니다. 정석적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10만원 강하게 뛰어넘어도 11만원대 11만 4천 원대까지 여기 저항이 강할 거기 때문에 갔다가도 눌려줄 거예요. 그때 타이밍 잡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게 나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여기 저항권입니다. 29만 원, 28만 원, 29만 원. 그리고 25만 원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강하게 30만 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29만 원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 노리는 게 정석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그렇게 이제 접근할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그죠? 위에 저항들이 남아 있어요. 가도 눌릴 가능성 훨씬 많아요. 그럼 단타 정말 가능한 사람은 짧게 할수 있겠으나 닥터케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시그널 드리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수익 나고 있다 그러죠?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추세가 좋아요. 여기부터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정도. 그리고 여기서 사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추세가 하락 추세 다 돌파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게 훨씬 낫다고요. 그죠? 물론 분식 회계에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제트 드래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한테 밀어볼란답니다. 바이오. 빠지겠어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에서 55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목표치도 많이 남았어. 그죠? N자로 봤을 때 여기까지 55까지 열려 있습니다. 위에 당분간 저항이 없어요. 여기는 아주 시한 오래됐고 당장에 여기 매물이 없어요. 올라가면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보십시오. 여기 매물이 있습니다. 위에 저항이 60일, 120일 막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낫겠습니까? 주식을 좀할줄 안다면 저항이 있는 것보다 저항을 다 돌파한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채팅방 회원들이 그래도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에 출석은 안 하고 채팅 이야기하고 있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쌀뜨면 삼행제까지 했고, 그 삼바도 이야기했고, 자, 앞에는 딴 거 없죠? 자, 결론은 셀트맨 삼행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컨트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대기하는 게 낫다. 저는 바이오주 중에는 HLB가 지금 현재 최고 강하고요. 그래서 눌림목 주면 한 9만원대 정도 눌림목 주면 매수 접근도 가능해 보이고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면 HLB 사지 왜? HLB 타이밍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너무 위에요. 좋긴 해도 눌려줘야 타이밍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당히 끊어내고 그 다음에 HLB 눌림목 적당히 주고 반등 타이밍 나오면 그때 교체 매매 들어갈 겁니다. 업종 내 순환매를 잡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고급 테크닉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한 게 어제였고요. 어저께 자 네이버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네이버가 위에 여기서 저항권에서 자 눌리는 모습 보이길래 여기서 끊으라 그랬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봉 매매 가능한 사람들 다 끊고, 직장인들 절반 끊고 여기서 다시 사 넣든지 해라고 제가 시그널 드리면서, 자 양양이가 다 던진 거 LG화학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LG화학은 떴어. 못 들어갔어요. 초장에 빨리 던진 걸 알았으면 여기서 LG화학 사라고 했을 텐데 다 파란 거 알았고 못 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사서 한 번, 두 번 아리꼬리 다는 거 보고 두 번, 세 번 딱 사고 풀로 포트폴리오 100% 채우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이렇게 치고받고, 자 타이밍 나왔을 때 끊어내고 간만 돈 들고 있지 않고 장이 반등할 것 같으니까 바로 즉시 교체 매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거 사고, 왜? LG화학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이거 플러스 벌써 났어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수수료 정도 남아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났고, 자 그것이 또 안 된다면 또 유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해야 되겠죠. 삼바. 자,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고 나중에 붕 떴다가 눌림목 주면 사라고까지도 이야기 방송에 나머지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밀렸는데 잽싸게 땡겨 올리는 거 보고 아 이거 더 간다. 여기서 바로 사. 그리고 적당하게 있을 때 승부 보자. 다 사.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에서 다 눈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밑으로 미는데 누가 잽싸게 땡겼어. 밑으로 처지게 하기 싫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도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 이야. Nice meet you. 방송할 때 채팅한 거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여기 말고 우리 채팅방 안에서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채팅 두두두두 올라오면 별로예요. 자, 몰랐을 거니까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자,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그러면 알림 안 뜨든가? 호야, 나 말 편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생방 알림 안 뜨든가? 뭐든 알림 수신했냐? 아직까지 좀 어색하네. 종에 딸랑딸랑 얘가 모든 알림 수신해야 됩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도 한번 알림 떠서 들어왔습니까? 체크하죠. 이게 유튜브가 좀 그래요. 알림 떴다가 안 떴다 지 마음대로 그래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떴네요, 그죠? 됐고. 자, 그래서 닥터K가 이야기하는 치고받고를 실제로 우리 양양 선수를 통해서 어저께 집중케어 제가 좀 했습니다. 양양이 돈을 좀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호야도 내가 손절 한번 하게 한거 있었기 때문에 집중케어 좀 했고 나름대로 분봉매매나 매매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매를 좀할줄 아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한번더 우리 치유 선수 이제 컴백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송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야, 그것이 말로 누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닥터K가 하루 종일 방송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생방으로 무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방 많이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거예요 아마. 왜? 사고 팔고 시그널 넣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도 추세 양호입니다. 어저께 던지자 소리 안 했어요. 그죠? 적당히 스톱했습니다. 상관없어요. 47,000원. 여기 첫 번째 저항이 이제 올 거지만 여기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47,000원 와도 자 어저께 외국계 또 들어왔죠?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벨로 크게 강력하게 안 밀리면 여기 저항도 그냥 슬 패스하고 싶은 생각도 상당히 있어요. 자 시나리오 여기 가서 음봉 좀 크게 두드려 맞으면 47,000원에서 여기 저항권이잖아요. 60일 크게 두드려 맞으면 뭐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눌려주면 4만 5,000원 후반 정도에 20일에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말고 절반 정도 여기서 다시 팔았던 거사 들어가는 전략 하나 적당하니 버티고 있으면 그냥 홀딩 전략 그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밑으로 박살나는 건 이야기도 안 하죠. 박살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고 자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어요 지금. 그죠? 50만원까지 단기 목표 잡아갈 겁니다. 자 외국계 기관외국 쌍끌이 돌았어요. 자, 최근에 기관에 관심 가지고 있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관심이 있는데 자 외국인 관심 가지고 있어요. 왜? 주식 좀할줄 알면 이거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50만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최고 수익률 아마 가능한 모습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수 없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LG화학 이것도 무리 없습니다. 38만까지 들고 갈 거예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어요. 순환매 IT 살짝 잡아놓고 화학적으로 순환매 들어올 거다. 예측 정확했습니다. 2.6% 상승.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전부 수익일 겁니다. 왜? 여기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자 했으면 추가했으면 수익이에요 전부. 닥터케이가 말한 거 거의 수급 괜찮을 겁니다. 왜? 수급 괜찮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비교적 잘 움직이는 거예요. 수급이 괜찮아야 돼요. 기관 외국인. 그리고 차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우상향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닌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거는 그 업종의 1등인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경우 월봉상 그런 거 말고는 추세 다 우상향한 것만 합니다. 자 삼성화재 문제없어요. 전일 기관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이 뭐 찔끔 이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20일 인근 이것만 강하게 돌파하면 자, 위로 충분히 갈수 있다. 한번 여기 사서 한번 팔아먹고 다시 재매수한 거니까 이것은 이평선보다 이 주가의 흐름에 좀더 집중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자, 박스권 이러면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여기 보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현대차 실리콘 웍스까지 하고 종목 상담 하도록 할게요. 현대차 지금 올려놓으셨네.
13만원 비중이 20%. 자연님도 들어오셨고, 현대차 닥터케이가 매수 시그널 주고 있고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제 할 거예요. 이거 딱 할 겁니다. 13만원. 13만원이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닥터케이는 현대차를 12만원권에서는 메리트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죠? 그리고 17만원대, 16만 17만원대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시그널 드리면서 지금 중장기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추세가 약간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 추세 아니라도 들고 가는 종목 중에 딱 두 개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업종에서 1등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같이 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외국 애들하고 발 맞춰서 같이 사 들어간다고요. 여기 삼중 바닥 찍었어요. 별 문제 없고. 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아무 부담 없고, 12만원대는 오히려 접근하자고 매수 시그널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걱정 별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십시오. 주식 투자하고 계시면 20%니까 쭉 들고 가면 13만 정도 같은 중장기 하는데 별 무리 없는 가격입니다. 나중에 수익 내고 팔고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전제 조건은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락 추세를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13만원대 가서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그 다음에 14만원 인근, 그러니까 13만 6천원 인근까지 또 반등 넣고 눌려주고 빨리빨리 추세를 이제 돌려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실리콘웍스. 자, 여기서 말씀드렸고, 자, 알아서 적당히 팔고 놓으신 분들 계시고, 지금 추가 매수 사인 드렸는데 추가 매수 했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자, 여기 저점대 43,000원 안 깨면 문제없습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여기 위에도 보이는데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 뛰어 오를 땐 좋았는데 그 이후로 좀 지저분해요. 외국계 또 들어왔네요. 별 문제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43,000원 안 깨면 별 문제없어요. 현대건설 이야기했고, GS건설 이야기했고, SK텔레콤. 김 여사님, 제가 많이 불렀거든요. 오늘 말고. SK텔레콤 많이 했잖아. 아랫게 들어갔어요. 양봉 쓸 때 들어가라 했는데,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느낌에. 자, 운전 중입니까? 들어갔으면 1번 딱 눌러보십시오. 여기서 들어갔다,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양봉 쓰면 딱 들어가라고 제가 혼자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본인이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 SK텔레콤 5G, 이번엔 발음 괜찮았다. 5 이러면 발음 구리잖아. 5G 수혜주 같아요. 자, 통신주 강하다 그랬어요. 위로 올립니다 일단. 근데 쫓아가기가 좀 그래서 LG유플러스 최후 강해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잘 먹고 그 다음에 알아서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한동님이 여기까지 정도만 먹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동님, 자, 여기서 샀으면 적당히 팔아먹었다 했잖아. 한 7%인가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눌림목 주면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알아서 들어가야 돼. 자기가 한번 매매했던 거는 왜 닥터케이가 다 챙겨볼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들어가면 적당히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하셔야 더 추가 수익 잘 낼 수 있습니다. 자, 통신주의 지금 현재 대장은 LGU+입니다.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나니까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매수할 생각 없는데 뭐 위에 나오는 표현 뭐 있습니까? 그죠? SK텔레콤이 업종 내 수남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보 쓰면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만약에 포트폴리오 지금 여기는 추가는 안 할 거예요. 이거 돌파한다.
쫓아가세요. 그 대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 쫓아가세요. 위로 떠서 시작한다. 너무 갭상승 말고 여기를 돌파 시도하면 따라가세요. 그 대신에 손절 라인 짧게 잡아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26만 3천원 깨지면 손절한다는 마인드 내지는 26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겠다는 마인드 되는 사람만 하세요. 그러니까 분봉매매 되는 사람만 하시라고. 왜? 외국인이 썰어 담고 있어요, 그냥. 그죠? 기관도 중간중간 좀 들어오고. 이제 돌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태어난 지 초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에 뜨도 여기 한번 보자. 27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보였는데, 자, 볼린저 밴드도 위에 누르고 있고,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밀려도 문제 없어요. 밀리면, 아, 25만원대 정도까지는 기다립시다. 올라가는 건 쫓아가자며, 예, 왜? 뚫었다는 거거든, 전고점.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밀리면 따라가지 맙시다. 25만권까지 밀릴 때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위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는 단타 매매 가능한 사람 마세요. 왜? 위험하다고요.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밑으로 처지면 여차하면 던지거나 위에서 올라갈 때 따라갔다가 밀릴 때 이평선 지지 받는 거 보고 추가 더해서 잽싸게 적당히 끊고 넣을 줄 아는 정도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따라가세요. 냉 해놓으니까 제가 지나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샀다 안 샀다? 샀으면 1번. 샀을 것 같은데. 시노키님. 그래요. 닥터케이 좀 섬세한 남자 아닙니까? 하하하. 닥터케이 그런 거 섬세합니다. 자, S-Oil도 어저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수익 중 고맙습니다 한 분 계세요. 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으로 털고 난 다음에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상승 초입 이렇게, 물론 모양이 좀 다른데 이렇게 돌파형을 SK텔레콤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기 뚫으면, 강하게 뚫어버리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런 시점에 못 따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이 눌림목 주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눌림목 주고 딱 포인트 어저께 딱 나와서 살 수 있었겠네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갔어요. 그죠? 3% 이상. 이거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봐야 돼요. 야, 이것도 외국계 기관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그죠? 왜? 그냥 장대 양봉을 때려 박아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전고점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봅시다. 자, 네이버는 일단 단기 고점에 왔기 때문에 틀었어요. 일단 틀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이건 너무 세게 밀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던졌어야 돼요. 절반 이상 분명히 던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직장인이라서 방송 못 들어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손실은 아닐 겁니다. 손실은 아닌데 뭐 째부터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기 이런 은봉이 닥터K와 방송을 계속 듣고 있다면 저항권이라 했지 않습니까?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라 했어요. 여기 가면 청산할 거라 그랬습니다. 절반 이상. 그러면 은봉이 밀리면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양이처럼. 맞지 양이? 방송은 수업 중이라서 못 들었지만 장대 은봉 이것은 던져야 돼 하면서 던졌다 그럽니다. 그죠? 던져야 돼요.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사자마자 4% 가까이 갔거든요. 먹었거든요. 여기서 던져내면 3% 정도 이상 먹는 거예요. 땡큐 하고 끊고 나오는 겁니다. 다 못 던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절반은 던져야 돼요. 그리고 절반은 만약에 올라탄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는데 좀 세게 밀려서 좀 별로입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큰 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공부 좀 하자는데 공부한 사람 없어요. 주말인데 댓글 양이 하나 하고 한 두 사람 올렸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댓글 그거 올려가지고 저한테 득 되겠어요?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아무 득 안 돼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네. 채팅방 회원이 아니면 채팅방, 무료 채팅방이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무료인지 그게. 돈 30만, 50만 주도 그런 내용, 듣기 어려운 내용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그널도 드리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고 하는데 채팅방 회원들한테도 조금 실망입니다. 공부 안 하세요, 요새. 실망이에요, 조금.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채팅에 날아가는 내용이 점점 줄어들든지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열심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거든요.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야기했나? 여기서 이야기했구나. 팔아먹고 못 팔아먹었던 분, 자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사인들 해가지고 여기서 끊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이버로 갈아탔습니다. 네이버 여기서 갈아탔어요. 그리고 먹고 나왔고 이렇게 교체 매매 가능한 겁니다. 다시 카카오 들어갈 거예요.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눌렸다가 기다렸다가 왜? 외국이 막 들어오네. 기관도 막 들어오네. 그죠? 괜찮아요. 털어냈어요. 이것이 교체 매매입니다. 죽이죠.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할 거예요. 팔아먹고 여기서 팔아먹었다니까 기다렸다가 눌림목 주면 들어가겠다고 시나리오에서 이야기했어요. 시나리오대로 할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왜? 우상향 이제 꺾어냈거든. 여기서 지지 딱 할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여기 얼마냐? 12만원 초반 되면 들어갈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가 저항대였어요. 강한 저항대인데 돌파되면 뭐? 강하게 돌파했어요. 지지로 바뀐다고요. 12만원대가 지지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만 한 2천원권 정도 되면 여기 인근부터 한 번, 두 번 정도 사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찾아도 비빌 언덕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 지지권이 많이 있다고 이평선에. 그래서 한번 틀고 난 종목들은 우상향으로 틀고 난 종목들은 수익 나기가 쉬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죠? 여기 사서 밀리면 추가 매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 LG화학. 여기서 들어갔어요. 밀렸어요. 어저께 사작을 했습니다. 아랫께도 그랬고. 사니까 평균 단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수익입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향으로 틀은 것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평선 밑에 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카카오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LG화학처럼.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초 강의 들었는데 녹음 소리가 너무 작았다. 앞부분에 몇 개만 그랬을 겁니다. 죄송해요. 옛날 거라서 옛날에 닥터케이 초창기에 조금 볼륨 작았는데 요새 거는 별로 안 작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거도 작아요? 양아 요새 거도 작아? 자, 그런 얘기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방송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아니지. 예전에 닥터키 방송 초보 때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법 성자님도 반갑습니다. 채팅 조금 보고 있어요. 자, 뭐든지 처음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모니터링 합니다. 바람 소리 들어갔는지 아니면 소리는 큰지 적당한지.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서스럼 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자, 자유님도 이제 공부하고 계신다. 서율님.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144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 공부하는데, 주식 초보 탈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것만 딱 공부하셔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 스스로
그 방송을 홍보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일걸요? 몰랐던 거, 야 이런 거 있었나 싶은 생각부터 정리가 차근차근 1회부터 순서도 제가 정말 신경 써서 이야기한 거니까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딱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딱 제가 방송을 해놨기 때문에 자 한 3일만 오늘부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밥 먹고 쉬는 시간 잠깐 빼고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그럼 웬만큼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공부 어디로 가면 할 수 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최근에 오신 분들 좀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안내를 좀 드려야 돼요. 자, 유튜브에서 그냥 닥터케이 딱 치면 들어갑니다. 닥터케이 치면 들어가고 다른 분들에게도 홍보 좀 하십시오.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무료 방송 저처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퀄리티 제가 짭업 있을걸요. 그래서 구독 누르시고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십시오. 구독 누르시면 여러분들한테 알림 가요. 여기 보면 종 모양 있죠. 핸드폰에 보면 종 모양 뜰 거예요. 여기를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되게 해야만 닥터케어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중간에 안 뜨는 적도 있는데 하루에 한 5번 정도로 제한한 것 같은데 딸랑딸랑 해놓으면 모든 알림 수신 체크를 해놓으시면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방송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닥터케이가 쫙 해놨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케이 매일 방송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식시장 하루에 방송 3번 하고 있어요. 아침 1시간 정도 방송 점심때 1시부터 스팟시황 그리고 시간되면 그냥 1시간 2시간 쫙 합니다. 그리고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종목 상담 방송 이 주식이 궁금하다 이 안에 들어가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하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죠. 닥터K가 이야기한 거 닥터K의 뷰가 비교적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모두 재생이라고 떠요. 자 일단 이거 광고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모두 재생 들어가서 자 여기 자 모두 재생하게 놨기 때문에 플레이 해놓으면 쭉 넘어갈 겁니다. 중간에 스톱하고 싶을 때 스톱하시면 나머지 자동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에 자 닥터케이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인가 여기 안 들어가면 뭐 노래도 불러드리고 합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하면 목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요일 아침에 자 노래 한 곡 정도 한두 곡 선사해드리면서 또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회까지 있습니다. 플레이 해놓으면 자동으로 쭉 넘어가요. 그럼 계속 보시다가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거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26회인가 있습니다. 피보나치가 닥터케이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 있네. 28회 있네. 그럼 이거 찾아 들어가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거점 전거점 이야기하던데 그거 무슨 내용이지? 자 찾아 들어가시면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짜투리 시간 이용하기도 좋고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주식 용어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수급 변곡점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그쵸? 그리고 공부하시는 도중에 자 족보를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닥터K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면서도 수익 좀 나고 이러면 좋잖아요. 소소하게 조금 하면서 수익 나면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있어요. 있죠? 1부터 10까지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126회 자 그거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1회부터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방송 제법 지금 40분 가량 했으니까 한번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이어나가도록 하죠.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